더워서 레이어드를 하기도 진짜 어렵고 아이템이 다양하지 않아서 코디가 단조로워지다 보니까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 스타일링을 하기가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맨날 반팔에 반바지만 입을 수도 없어서 정말 여름 코디는 고민이 많은데 오늘은 이 한 끗 차이로 조금 더 재밌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스타일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용성 좋은 팁이라 지루했던 이 여름 코디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좀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타일링 꿀팁을 제가 다섯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요 양말이에요. 사실 여름이라고 하면 이런 발목 양말이랑 이렇게 샌들이나 쪼리를 즐겨 착용하셔서 양말을 안 신는 거를 떠올리실 텐데 이번 여름 시즌에는 요렇게 살짝 발목이 올라오는 양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바지에다가 양말을 신고 이런 러닝화를 매치하는 시티보이 스타일이 정말 핫하다 보니까 너무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 착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긴 양말을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다양한 신발 스타일링이 가능한데 아쉽게도 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 컴피쿠시 이런 스타일의 발등이 낮은 스니커즈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살짝 발등이 높은 이런 러닝화 뉴발란스 같은 스타일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독일군을 살짝 발등이 올라오는 이런 운동화 쉐입으로 오마주한 아이템인데 이런 식으로 매치했을 때 되게 센스있게 코디하실 수가 있어요. 여담인데 이렇게 좀 디자인이 많이 가미된 이런 크록스 소재의 신발들도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올 3월쯤에 와디즈 펀딩으로 구매했었는데 이제 머렐 브랜드의 신발이고요. 송송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름에 비 올 때 착용하기도 좋고 확실히 이 계절감이 느껴지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한 4만원 정도에 구매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이런 이지부스트 폼러너 이런 느낌으로 착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조만간 영상이나 인스타에서 제가 착용한 거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양말의 발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이런 식으로 살짝 길다 싶은 느낌보다는 딱 요 정도가 예뻐요. 복숭아뼈에서 한 5cm 정도 올라오는 게 딱 예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입는다고 막 패션 테러리스트 같이 보이는 건 아니라서 살짝 접어서 어느 정도 맞추면 돼요. 그래서 굳이 새로 구매하시기보다는 집에 있는 양말을 착용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팔찌와 발찌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저도 매번 시즌마다 새롭게 구매를 하는 아이템인데 지금 착용한 요거는 재작년에 구매한 와일드브릭스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엣기 브랜드의 실버 액세서리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좀 최저가로 구매한 아이템들인데 거의 개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크게 부담 없이 한 시즌 용으로 착용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심심한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요 스타일링 치트키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 쪽티에 요 무난한 데님 팬츠를 함께 착용했을 때 아이템들이 무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허전하고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팔찌의 컬러감이나 레이어드하는 식으로 액세서리 착용을 하시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과한 무드도 아니라 진짜 여름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활용하는 액세서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찌는 좀 많이 착용하시는데 진짜 이 발찌는 거의 착용을 안 하시거든요. 살짝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번 착용해보시면 정말 센스 있는 멋쟁이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팔찌만큼 좀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레이어드를 하시기보다는 컬러감을 맞춰서 딱 하나만 단품으로 착용하시는 게 훨씬 포인트를 주기 좋고요. 의외로 이렇게 무난한 기본 티셔츠에 긴 바지랑 착용했을 때도 되게 좋아요. 얼핏 봐서는 이 발찌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는다든지 할 때 무심하게 신경 쓴 듯 신경 쓰지 않은 이런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되게 좋고요. 아예 이 발찌가 도드라지게 기본 반바지에 매치하는 이런 용도로도 되게 활용도 높게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코디가 되게 재밌고 알차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 발찌 아이템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착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가방이랑 요 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패션 평가 콘텐츠에서도 다뤘었는데 아무래도 여름엔 진짜 옷으로 스타일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가방이나 모자 같은 액세서리를 활용하기 되게 좋은 계절이에요. 제가 지금 착용한 것처럼 이렇게 톤 다운된 컬러 말고 살짝 채도 높고 이렇게 컬러감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이런 아이템을 활용하시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시티보이 느낌이 나게 모자를 거꾸로 쓴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직접적으로 착용하진 않아도 이렇게 에코백에 걸어서 컬러 배색 효과를 주는 식으로도 연출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 그렇게 포인트를 주지 않고
좀 데일리하게 착용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페세나 요 스튜디오 니콜슨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조금 더 포인트를 주시려면 슈프림 브랜드의 백팩이나 이런 앤더슨벨 이런 느낌의 빅사이즈 백팩도 되게 좋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커버넌 브랜드 에코백이나 디네덱 같이 기본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는 이런 에코백들, 조금 더 이 가방에 포인트를 주시려면 이런 캐피탈 브랜드의 호버백이나 데님 가방 취향에 맞춰서 이런 가방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이 레이어드 티셔츠예요. 제가 최근에 이 레이어드 티셔츠는 따로 다룬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좀 가볍게 넘어갈 예정인데, 저는 평소에 이런 반팔 셔츠나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런 오버사이즈의 반팔 티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해서 스타일링을 하시면 기본 반팔 티를 착용하신 것보다 조금 더 밀도 높고 스타일리시하게 코디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땀을 진짜 많이 흘리는 체형이라 컬러감 있는 이런 티셔츠를 입을 때 땀이 나서 살짝 민망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두껍지 않은 이런 레이어드 티셔츠를 착용하면 이런 회색이나 조금 컬러감이 가미된 티셔츠도 착용하실 수는 있는데,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티셔츠를 두 개 입으면 진짜 너무 더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기본 반팔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너에 레이어드를 하시면 조금 더 멋지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린넨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진짜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다룰 예정인데, 여름은 이 린넨의 계절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이 린넨을 정말 많이 입어요. 하늘하늘한 원단 느낌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여름에 조금 더 스타일링을 다채롭게 해줄 수 있고요. 고유의 편안한 분위기가 있어서 꾸안꾸 스타일링을 할 때 조금 더 매력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게 작년에 진짜 많이 입었던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패턴 셔츠에다가 와이드한 린넨 바지를 매치했고요. 상의에 살짝 포인트가 있어도 되게 위트있게 좀 잘 어울리는 코디예요. 그리고 린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컬러가 이 베이지 컬러인데, 이런 식으로 살짝 소재감을 맞춰서 린넨 티셔츠와 린넨 팬츠, 올해도 아마 이 린넨은 좀 즐겨 착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린넨 셔츠 제품도 있고, 완전 기본 쉐입의 린넨으로 된 이런 티셔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런 린넨 바지,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린넨 소재로 진짜 다양하게 나와서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여름 스타일링에 조금 더 다양성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올 여름에 이 린넨 아이템들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지루한 여름 스타일링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아이템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구체적인 제품들이나 이 스타일링에 관련된 아이템들 앞으로 콘텐츠에서 많이 보여드릴 거라 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